2008년도에 네. 인사청문회를 아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재산 관련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두리뭉실한 이유를 대셔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년 지난 다음에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그에 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 취합할 수 있는 자료는 계속 취합해서 의원님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국민들이 가장 지금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신 후보자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어떻게 서민들의 그 애로를 아실까 그런 거거든요. 13년부터 16년까지 이 자료도 사실 어제 밤에 왔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빨리 안 주죠? 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이제 두 자녀가 뉴욕 쪽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예, 동부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사립대학교 NIU가 있었고 성악합니까? 성악? 음악을 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심리학으로 전과했습니다. 심리학과 마케팅으로 전과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둘째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네. 지금은 버나드라는 버나드 칼리지 거기도 꽤 비싼 사립대학인 것 같은데 거기 다니고 있죠? 예,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그렇죠.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한 4만 불 되죠?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그걸 네, 송금 내역을 보니까 학기마다 아, 등록비가 한 학기 얼마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한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돼서 최소 3만 5천 불이죠, NIU는.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뭐 몇천 뭐 몇만 불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의원님. 자, 보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두 자녀 미국에 이게 학비 포함해서 50만 불을 보냈어요. 50만 불. 이게 후보자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50만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자녀에게 1년에 10만 불씩 보낸 거예요. 1년에. 네. 그죠? 근데 사립대학은 1년에 최소가 10만 불이거든요. 두 명을 보내셨잖아요, 두 명을.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죠? 사립대학이 두 명이기 때문에 1년에 20만 불은 최소한 들어가야 될 학교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100만 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50만 불밖에 안 찍힌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송금한 내역이 곧 대학 등록금 계좌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 계속 보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렌트비는?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서 기숙사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최근에 1년 동안에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아파트를 구해서 따로 보냈던 그 5,000불, 4,000여불이 바로 그 렌트비입니다. 혹시 자녀들 위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자료를 보면은 1년에 한 1억 3천 우리나라 돈으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매년 5억을 쓴 걸로 그렇게 지금 5억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후보자의 억울함을 드리는 측면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두 미국에 있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1억 3천을 1년에 썼고 그러면은 5억 중에 남은 게 3억 7천이란 말입니다. 3억 7천에 대해서 이걸 지난 매년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해 주셔야지 후보자가 네. 억울함을 벗어나는 거 그 네.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지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3억 7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3억 7천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던 것에는 제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납부한 지방세, 최근에 취등록세를 크게 냈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었고. 이렇게 정리하죠. 1년에 5억씩 자녀 학비들하고 생활비하고 본인 두 부부의 생활비 합쳐서 1년에 5억씩 쓰지 않았다. 그건 언론에 과장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계산 잘못된 거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후에 나머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또 짚어보시고요. 저는 자꾸 제가 좀 저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후보자가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시니까 문화가 있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오늘이죠. 네. 최근에 관람하신 오페라나 뮤지컬 제목 기억나세요?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품격의 문화활동을 하신다고 언론에 자랑하시더니. 네, 최근에는 본 적, 보질 못했습니다. 연극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햄릿 봤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시작하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그게 언제예요? 아마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부 장관이 되시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네. 특히 연극, 우리나라 연극인들이 한 60%가 월 100만 원 이하를 지금 수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현장을 잘 찾으셔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현장 중심의 장면 되시길 바라고요. 프로스포츠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데요. 네. 네. 자, 프로스포츠 현장도 자주 다니시고요. 역사관에 대해서 지난 2013년 청문회 때 5.16 혁명, 5.16이 혁명입니까? 구테타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평가를 할 만큼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니, 그때 공부 안 됐으면 지금 4년 지났으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머리도 좋으신데. 지금도 공부가 안 됐습니까? 아, 이거는 뒤에서 넘어오는 답변지에 의존할 게 아니죠. 지금도 공부가 안 됐습니까? 저는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적인 평가가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더 생각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정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도 됩니까? 자,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 한일 양국이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소녀상도 철거해야 되겠네요? 소녀상의 철거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에는 동의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또 정부가 결정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후보자는 1948년을 정부 수립일을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씀을 광복절 축사에서 하셨듯이 건국이라는 용어는 여러 면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48년 건국주를 주장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거라는 역사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읽은 컬럼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통해서 잉태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그 역사 지식이 깊지 않는 저로서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런 만큼 건국절의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함께 논의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건국에 대해서는 방금 드린 답변으로 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건국적이 아니라는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글쎄, 건국의 개념을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의견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자가 아닌 바에야 방금 말씀드린 데도 잉태되고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역사적인 평가가 제가 지금 가장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시면은 세간이 아니고 과거의 여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과거의 여자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신데 과거의 여자를 스스로 부정하시는